인천하고도 부평에서 고깃집만 35년이라니 칼질부터 내공이 이사롭지가 않습니다. 게다가 생고기라니 이 얼마나 반가운지요. 사시미 나왔습니다. 아이고 뭐 이렇게 많아? 2인분 이렇게 많아? 와. 여기 사시미죠, 사시미. 이 참치 같아, 참치. 어. 김이나 지금. 약간 뛰어. 어. 빈틈없이 접시를 가득 채운 생고기가 3만 원 조금 넘는다니 왜 젊은 사람들이 여길 찾는지 이유를 알겠더군요. 근데 비주얼이 너무 좋다. 아니 이게 막 잡은 것 같아. 어, 기름이 쫙 흐르는 게. 지금 한번 먹어볼까요? 야, 살아있어. 소고기 중에서도 씹는 맛으로는 당할 부위가 없는 게 바로 치맛살인데요. 어, 좋아. 이 씹을 때마다 이게 근섬유가 하나하나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? 이렇게 먹고 나도 뭔가 이렇게 좀 느끼한 느낌 전혀 없고 이게 프레시하네 이게. 난 좀 된장에다 한번 찍어 먹어봐. 된장. 어떻게 된장이 괜찮습니까? 아, 이제 집어넣습니다. 된장과 어우러지면 또 딴 맛입니다. 된장이 맛있네. 아, 된장 맛있어요? 생고기와 된장의 하모니에 맛의 상승곡선이 펼쳐집니다. 단맛은 한우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. 근데 이 식감은 훨씬 좋은데? 쫄깃쫄깃해. 일단 풍성하니까. 이거 한우 아니에요? 아니, 한국산이야. 한국산인데 국내산. 이 밥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키우는 소. 그게 한우고. 주로 이제 수컷 젖소를 이제 육을 하고. 수컷 젖소? 수컷 젖소는 뭐 젖이 안 나오잖아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상에 올라와야지. 그걸 육을 하고 그래. 아, 육. 척척 맞는 호흡을 보면 인기가 짐작되죠. 아, 고기는 며칠에 한 번씩 받으시나요? 아니, 매일 받아요. 매일? 일만 안 받아요. 매일? 네, 손은 매일 잡아요. 자, 고기. 네, 아주 넣었습니다. 바로 지척인 부평시장에서 도축장이 쉬는 일요일을 제외하곤 하루도 빠짐없이 신선한 고기를 받아 쓰는 게 벌써 35년이랍니다. 그날 드시면 약간의 이제 노린내 그 소냄새가 나요.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숙성을 시키는 거죠. 한 마리당 3-4kg 뿐인 귀한 부위라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잔선질과 숙성 등 A부터 Z까지 직원 하나 둘 새 없이 오로지 주인장 손 하나로 모든 걸 건사할 수밖에는 없답니다.